1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자 복습해요. 구속적 계획이죠. 그 다음에 행정청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도 전부 다 구속하죠. 그리고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습니다. 효력, 실효 다 있고요. 행정처분의 성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우리 국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방대하죠. 자, 의의,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 법적 성격입니다. 일반 사인과 개인과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내용, 자, 내용은 여러분들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은 기본서에 있지만 내가 여기 앉는 이유는 이제 알기 때문에 대충.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국민과 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죠. 물론 배우면서도 알겠지만 용도,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그리고 2번하고 6번. 2번하고 6번이 용도 구역이죠. 개발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6번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나아가서는 개별까지지만은 개, 시, 수, 도, 6번의 입, 개, 시, 수, 도, 입.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입. 마지막 시작. 개, 시, 수, 도, 입. 용도 구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6번 합쳐가지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인데 다만 입지 규제만 계획까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역을 지정할 때, 개획 수립할 때, 기반, 시설, 도로 등등 설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되면 하라고 얘기해요. 결정이 곧 지정입니다. 그죠? 결정되면 설치하고, 결정되면 지정하고. 그러면 먼저 입안권자가 누구냐, 결정권자가 누구냐 마찬가지로 동시에 알아둔 다음에 절차를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4번 입안 절차인데요. 요걸 먼저 보기 전에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2페이지 밑에 자 입안권자 먼저 봅니다. 입안권자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이것도 뭐 책에 안 써놨지만 원칙과 예외를 구분치 말고 그냥 한 줄로 쓴다면은 누굽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공사죠. 그죠? 원칙과 예외 없이 쓴다면은 기업, 입안권자 땡땡 해놓고 써봐요. 한번 거기다가 옆에다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다. 요거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치 말고 그냥 쓰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이제는 원칙과 예외입니다. 자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냐 보면 원칙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예외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원칙. 자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지금 사업하면요 여기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입안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누굽니까? 한개 도시 안에 짱이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원칙. 하지만 둘 이상에 걸쳐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도시군 기본 계획. 부천시랑 걸쳐 있을 때 협의해서 수립하라. 그렇게 돼 있는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서로 공동으로 입안해라. 그렇죠? 아니면은 원래는 광명시장이 수립한 거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해서 한 명으로 정해라. 이럴 때는 아마 부천시장이 양보하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한 명으로 정하라. 그런데요, 각각 자기만 너 필요 없어. 공도 싫어. 양보 안 해. 광명시장은 광명시장이 혼자서, 부천시장은 부천시장이 혼자서 각각 자기만 입안하겠다고 한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면 얘보다 윗사람이 입안할 자를 정한다. 방금처럼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두 명의 시장 중에서 입안할 자를 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시, 도에 금천구하고 걸쳐있다. 그때는 누굽니까? 국장이 서울시장과 경기시사 중에서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원칙이고, 걸쳐 있을 때는 책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예외. 누구도 국장도 입안할 수 있다. 또 누구도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물론 수산자원은 회장이죠. 수산자원은 회장이 똑같이 입안할 수 있다. 자, 결정권자 원칙. 누구죠? 시도지사하고 대장.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여기서. 자, 여기 시도 안에 대장까지죠? 특광, 특시, 특도, 요 시는 대도시인 대장과 광명시처럼 일반 시가 같이 지그죠?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본인이 입안해서 지가 결정해요. 아시겠죠? 부천시장은요, 시장은 자기가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지만 광명시는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장은 입안은 해. 그죠? 입안은 해. 결정 못 해.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그렇죠. 요거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는 입안은 하지만 결정은 못한다. 단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 뭐죠? 지구단위. 따라합시다. 지구단위. 그러니까 지구단위 네 글자가 들어가는 건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용도지구 폐지하고 아시겠죠? 그거 짧게.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누구 한다? 일반 시장 군수도 유일하게 본인이 입안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는 자, 뭐만?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본인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기는요, 책에 왜 여기다 대도시 제외가 없냐면은요, 여기에 대장이 포함돼도 결국 같은 거잖아요. 이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일반 시장을 한다면은 일반 시와 군수는 여기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예외. 자, 국장이 결정을 하는 경우, 저를 봐요. 항상요, 광역도시계획도 여기 있잖아요. 수립권자일 때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어요. 이방권자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죠. 그죠? 결정은 다 하여야 한답니다. 아시겠죠? 원칙과 예외는 그냥 구분시켜준 것이지, 결정권자가 원칙은 결정하여야 하고, 예외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도, 대장이 하여야 하고, 국장이 하여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수립권자, 입안권자일 때만 원칙과 예외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쓴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국장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죠? 본인이 직접 입안한 거. 아, 명색이. 특광, 특시, 특도, 대장도 지가 입안해서 결정하는데 당연히 국장이 여기 입안했다면은 당연히 본인이 결정하겠죠. 두 번째, 용도 구역 다 같이 뭡니까? 개,
시, 수, 도, 입. 그죠? 예. 따라합시다.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그러니까 여기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를 공부하면 얘가 똑같이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랑 같은 겁니다. 왜? 결정이 곧 뭡니까? 지정이니까. 여기 결정이 곧 뭐라고요? 지정, 지정. 결정은 곧 지정이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지정권자랑 같다. 결정이 곧 지정이니까요. 이럴 때 잘 봐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국장이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기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본인이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하지만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 본인이 입안하지만 결정은 그것만큼은 누구? 국장이 국장.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려고 입안했습니다. 웬만하면 다 본인이 결정해요.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은 입안하지만 누구? 국장 찾아가서 결정받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 찾아가서? 해장, 해장, 해장 찾아가서 받는다. 그리고 시가와는요, 원칙 누구죠? 시가와니까 도시사 맞으시겠죠? 그런데 얘는요, 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결석해도 알긴 아는구나. 국화. 계획과 뭐라고요? 연계. 국가 계획과 연계됐다는 전제하에 뭐가? 시가와. 그때만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결정한다. 국가 계획과 연계란 말 없으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 요거 수산자원 누가? 회장이. 역시 술 먹고 회장은 수산물이 최고예요. 그죠? 괜했네. 호응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규제는 누구면 얘는? 그죠? 이렇게 착. 그래서 입지규제시설구역계획은 원래는 국장이었다가 법이 바뀌었다. 뭘로? 시도지사 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막 그런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요까지가 입안권자랑 결정권자입니다. 책 봐요. 12페이지 한번 더 봅니다. 문 밑에. 입안권자 원칙,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자, 당구장 표시, 인접한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쳐 있을 때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인접한이니까. 1번, 협의 입안. 인접한 특, 광, 특시, 특도,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한 계획은 협의해서, 싸우지 말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아니면 양보해서 입안할자를 한 명으로 정하라. 그런데 두 번째, 협의가 안 되면, 끝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당연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이. 두 번째,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입안할 자를 정한다. 만약에 국장이 할 때는 특광, 특시, 특도 중에 하겠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외,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수산자원은 회장이 입안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계획. 두 번째,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뭐가? 용삼위가. 따라해요. 용삼위. 뭔 뜻이요? 용자 들어가는 것 세 개. 용삼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저랑 여러분과 약속하에 용삼위. 시험장 가서는 용삼위 안 놉니다. 아시겠죠? 원래 법률 용어는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우리는 용도 지역 등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용삼위. 용쓰리, 용삼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용삼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세 번째, 국장의 명색이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국장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밑에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1번 뭐냐? 도시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 그건 내가 하는 계획이니까 내가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용사미. 그러니까 용사미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으면은 국장이 또는 시군에 걸쳐있으면은 도지사가 입안을 할 수 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4페이지. 7번, 결정권자. 원칙, 누굽니까? 시도지사 대장. 거기서 1, 2 읽어주시고, 자, 3번.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일반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근데 요 시장에는요, 대장이 들어가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어차피 대장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일반 시장 포함해서 군수까지. 그렇죠.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2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유일하게 일반 시장도 군수도 결정을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다. 예외, 국장이 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1번 국장 자신이 직접 입안한 거, 두 번째 개발자원 구역, 세 번째 시가 환대 국가 계획과 연계할 때, 이번에 수산자원은 누가? 회장이.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구역하고 입지 규제가 안 나와죠, 그죠? 없으니까 당연히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한다, 그 말이죠. 없는 것들은. 그리고 니은까지, 니은.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들어보세요, 여기.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다 같이 시작.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결정이 되면, 여기. 결정이 곧 지정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언제? 지형 도면을 작성합니다. 뭐죠? 한번 더. 지도. 도로 설치해도 좋다고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건데? 너 여기다 건물 지어도 괜찮다고 허가 나왔으면 어떻게 건물 지을 건데? 하면서 설계도면 그리듯 작성하듯이 도로, 그죠? 지형 도면, 도로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 지형 도면을 우리 법에 없지만 원래는 몇 년 내에? 2년 내에 작성해서 고시까지 합니다. 그 2년은요 우리 법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결정이 되면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2년 이내에 작성해서 뭐 한다고요?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지형 도면 고시예요.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고시한 날부터 언제부터? 그죠? 고시한 날부터 뭐라고요? 그죠?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 거의 매년 10년이면 9년 정도 그죠? 지문 떠요. 이것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어떻게 틀리게 하느냐? 고시한 날의 다음 날로. 다음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다음 날이 아니다. 다음 날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입안권자 공부했었죠? 결정권자 했죠? 예. 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11페이지. 자, 기초조사 보겠습니다. 요거요. 요것만. 여기서 기초조사만, 얘만. 똑같아요. 여기 위에 거랑.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한다. 결국 똑같다. 그 말이에요. 조사 측량 하의한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이죠.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것만, 방금 말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하는 요것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만? 뭐만? 얘만. 자, 얘만. 바로 격리할 때, 어떨 때요? 격리할 때는 바로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를 봐요. 잘 봐요. 주민의 의견도 격리할 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여기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기, 주, 지, 협심이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기초 조사할 때만 딱 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잘 보세요. 여기 공부할 건데 경미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견을 경미한 사항일 때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거 기초 조사할 때만 배웠는데 라고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 경미한 사항은 뭐라고요? 기, 주, 지, 협심에 똑같아. 그 경미한 사항이 법에 많은데 어차피 다 못해. 몇 가지만, 딱 다섯 가지만 내가 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봐요. 밑에. 먼저, 니은, 기초조사 생략.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계획을 준용하는 그 부분만 생략할 수 있다. 어떨 때? 경미할 때인데. 자, 다음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나오잖아요. 기, 주, 지, 협, 심. 전부 다 앞글자에 동그라미 하세요. 기초조사도 똑같고요. 주민의견, 지방의회, 협의, 심의. 공통 생략 요건입니다. 기, 주, 지, 협심. 다 같이 시작. 기, 주, 지, 협심. 한 번 더 시작. 기, 주, 지, 협심. 어떤 거냐? 첫 번째. 부지 면적이 5% 미만 변경할 때. 요걸 경미하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당하면은 기초조사도, 주도, 그 다음에 지도, 협도, 심의도, 협까지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결정된, 거기 5% 동그라미, 5%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미 결정된 할 때 이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는 생략하지 않고 했겠죠. 그래서 생략하지 않고 결정됐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그 시설에, 세부 시설에 결정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기, 주, 지, 협, 심, 각각. 그 다음에, 지형 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계획 시설에 줄그세요. 근소한 위치 변경. 위치인데 근소해. 그 다음에 끝에, 불가피한 변경할 때, 불 동그라미 하세요, 불. 불가피하게 변경. 그 안에는 근소한 위치 변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그렇죠? 즉, 관농자에서 농업지능 지역, 보전산지를 뭘로? 농림 지역으로 결정할 때, 농 동그라미, 농. 동.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 축소할 때, 도 동그라미에요.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등등의 변경일 때. 그래서 제가 우수적으로 내가 하나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 이 경미한 게 뭐냐? 경미한 게, 자, 이불농도 5%다. 뭐요? 그렇죠. 뭐냐? 이, 우리 집 이불농도 몇 프로? 5%다. 그냥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일일이 다 의미를 이해하면서 외우는 건 어렵잖아요. 이불농도 5% 시작! 이불농도 5%. 뭐라고요? 이불농도 5%. 이, 이미 결정된 불가피한 또는 근소한 위치 포함해서 농, 농림지역으로 도, 도시지역의 확대, 축소 사정없이 동그라미 하세요. 그렇다고 찌개지는 말고 이불농도 5%라고 그렇게 강의하니까 요 작것들이 또 이 축소를 또 확대로 바꾸려더라고요, 또. 이래 보시면 돼요. 경미하잖아요. 경미한 거니까 뭔가 단축이나 축소겠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도 단축, 축소. 그죠? 그랬듯이 항상 뭔가 미만이다, 단축이다, 축소지, 뭔가 이상이다, 연장이다, 확대, 이런 것들은 경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확대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도시지역의 축소. 그런데 도시지역의 확대라고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소. 그 다음에 몇 프로 미만? 5% 미만.
이불농도 이불농도 5% 시작 이불농도 5% 몇 글자요? 다섯 글자 이불농도 5% 그래서 5%요 다섯 글자 이불 그다음 또 있습니다 기주지협심 시작 기주지협심 몇 개요? 그래서 5%요 5% 까먹지 말라고 10% 아니에요 이불농도 5%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불농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부터 된 걸 찾지 못해.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요거 알고 있으면은 금방 풀립니다. 요게 잘 틀려요. 오늘 확 잡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디귿, 디귿. 디귿, 기, 플러스, 환, 토, 제. 환이 뭡니까? 환경성 검토, 토. 제, 저를 봐요. 비구속적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도 토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도 토제 하는데 플러스 하나 더. 뭐 한다고요? 환경성 검토. 중요하잖아요. 검토. 터널 뚫어요, 터널. 뚫어놓으면은 뭐 전에 보니까 도룡령이 죽는다고 못하고 그러니까 환경성을 잘 검토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요, 뭐, 큰 산이 아니면은, 그냥, 좀만 동산이면은, 그냥, 가운데 빵 뚫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위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짐승들이. 그런단 말이죠.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니까, 토, 제에다가, 환, 자가 정한다. 기, 환, 토, 제. 다 같이 시작. 기, 환, 토, 제. 한 번 더 시작. 기, 환, 토, 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기에다가 요거 기에다가 뭐가 플러스 되세요? 환, 토, 제 이렇게 포함된다. 기, 환, 토, 제 다 같이 시작! 기, 환, 토, 제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리을 방금 기, 환, 토, 제를 또 생략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도심지 즉 상업지역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경우인데 요 두 줄을 그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밑에 알아두기예요. 요것이 별개가 아니고 요거를 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러니까 방금 상업지역이다.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요 말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그런데 1번은 뭐냐. 먼저 알아두기. 기, 환, 토, 제, 생략. 세부 내용인데요. 1번 공통 생략 요건이다. 요것도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는요, 기, 환, 토, 제, 각각 다 들어있습니다. 공통, 공통. 그러니까, 방금 1번에 점 네 개 있죠? 요 내용은 기를 생략하든, 환이든, 토든, 제든, 뭐가 나와도 다 맞는 겁니다. 공통. 아시겠죠? 공통 생략 요건이 뭐냐? 첫 번째, 한마디로 도심지, 뭡니까?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할 때 기 생략, 환 생략, 토 생략, 제 생략 다 맞는 말이에요. 공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여러분 1번에요. 첫 번째 점에서 상업지역의 상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법률에 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토법에 따라 다른 법률. 이걸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생략으로 본 겁니다.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 없는 경우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2% 미달.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이불농도 5%, 5%고. 얘는 뭡니까? 2%, 2%.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의 너비 얼마? 12m 이상 도로 위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요 네 가지는 공통, 어떤 게 기환 토제, 어떤 게 나와도 다 맞는 겁니다. 상다리 심의. 뭐라고요? 얼마나 음식을 마셨으면 상따리 12개야. 상따리 뭐라고요?
따라요. 상다리 12개. 그러니까 상다리가 12개다. 음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음식 위에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떡밖에 없네. 자. 따라요. 상다리 12. 자, 상이 뭐 상이? 상업지역. 도심 상업, 예, 다른, 다른 법률. 2는 2%, 12는 12m. 상다리 12.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 환, 토, 제. 한마디로. 얘는요, 뭐라고요? 기. 기, 환, 토, 제, 요거죠? 요거를 생략할 수 있는 뭐라고요? 전부 다. 전부 다, 뭐요? 해당한다. 상다리 12가 나올 때 기초조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 요거, 밑에 봐요, 밑에. 보시면 2번. 환경성 검토 생략 요건에 요거 네 개 말고 추가 하나 더. 전례환경 요겁니다. 요거는 쉬워요. 환경자가 들어간다. 뭐라고요? 요거, 요거, 요거. 환경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죠? 환경성 검토만 생략. 아시겠죠? 예. 환경자가 들어가면 환경성 검토만 생략사항에 들어있습니다. 환경인데 환 빼고 기, 토, 제로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도시군기본계획도 토, 제. 그렇죠? 만약 5년 이내에 수립했다면은 그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어디에만 있다? 토하고 재만. 도시군기본계획도 5년 이내 토재. 도시군관리계획도 5년 이내 토재. 자, 책 봐요. 3번에 토.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2번부터 얼마 내에? 5년 이내에 실시했다면, 아, 5년 이내짜리는 토에 있고, 넘겨보세요. 바로 4번에 재. 똑같이 그죠? 몇 년 내에?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 이내짜리가 나올 때는 무조건 토하고 재만. 여기에 기가 나온다든가 또는 환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토요, 토. 토. 나머지 전부 다. 3번 보세요, 3번. 3번에 첫 번째는 5년 이내 빼버리고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에 용3위인 경우에 넘겨보세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주, 상, 공,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이거는 외우는 거, 줄고는 거는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일단은요, 오늘처럼 저랑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 풉니다. 상다리 12는 뭐가 나와도 다 맞는 말이에요. 환경자가 들어가는 거는 환경성 검토만 생략. 5년 이내자에 나온 적은 토하고 재만 생략. 나머지 전부 다 토해내. 이렇게 하면 못 외워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상다리 12개. 기, 환, 토재 생략 요건, 공통 생략 요건. 환경은 환경만. 5년 이내는 토하고 재만. 나머지 전부 뭡니까? 토. 토의 토. 웃는 분은 경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쉽게 하자고요. 쉽죠? 자, 2번. 이제 기. 요 기. 기 끝났고요. 주. 주민의견. 당연히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며 타당하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한다. 니은. 절차.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는 거면 외우지 마세요. 먼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어디에? 둘 이상 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은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보고 난 다음 최소한도로 2주 이상,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사이에 나 이반 건재에게 할 말이 많아, 의견 있어. 그러면 글쓰기란에 회원 가입하고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고요. 그 내용을 본 이반권자가
그 내용이 기가 막히고 좋은 의견이면 반영하고 아니면 안 하고 반영 가타 여부 통보를 얼마 이내에? 60일 이내에 해준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에 관한 반영 여부 통보 며칠? 60일. 며칠? 60일. 왜? 이반 제한 시에 통보는 며칠이죠? 45일. 아시겠죠? 자, 며칠에는 60일. 연장 X. 연장 없습니다. 마,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항이야.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한다. 아시겠죠? 재공고 열람이니까 의견 청취 과정을 한 번 더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니읏, 아, 디귿.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뭘로? 조례로 정한다. 그다음에 기주지 뭡니까? 지방의회 의견.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용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니까 특광 특시 특도시군 의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안 나와요. 이제는 다 아니까. 그러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방의회를 들어야 한다가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용삼이 가 나는 광역시설 다 기반시설입니다. 용광기. 다 같이 시작. 용광기. 한 번 더 시작. 용광기. 지금 입안하려고 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구역이에요. 광역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일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의견 들어라. 지방의회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용광기. 용광기. 그 중에 다 기반 시설 중에서도 그 박스 안에 잠깐 보시면은 1번 뭐 주 간선도로, 도시철도, 그다음 밑에 보니까 공원 있는데요. 거기 소공원 작은 거죠. 소공원 또 어린이 공원이 좀 작잖아. 그죠? 어린이 공원, 소공원은 듣지 않습니다. 지방에 제외한다. 소공원, 어린이 공원 제외한다. 나머지 뭐 학교 중 대학은 듣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아닌 뭐 초중고는 안 듣는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일단 대학은 듣는다.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니은 재배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배 경미한 사항. 자, 경미한 사항이 뭡니까? 적으세요. 이상한. 이게 바로 이불농도 5%입니다. 이불농도 5%. 요거 저를 봐요. 기, 경미한 사항, 이불농도 5%. 방금 지, 경미할 때 생략해요? 뭐라고요? 이불농도 5%고, 주, 협심은 뒤에 한꺼번에 나올 겁니다. 뒤에 한꺼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등등 하는 것도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센 겁니다.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 주, 지, 입 해서 입안했죠. 자, 이제 박스 밑에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니은. 입안할 때 작성해야 한 서류가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뭐가 필요하죠? 계획 설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도시군 관리의 도서, 그리고 그게 계획도와 계획도서인데 특히 둘 중에 하나 계획도, 나. 계획도, 축적, 천분의 일 또는 뭐라고요? 오천분의 일. 천, 오천. 천원짜리와 오천원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천분의 일 또는 오천분의 일. 시작. 천분의 일, 오천분의 일. 시작. 천분의 일, 오천분의 일. 한 번 더 시작. 천분의 일, 오천분의 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라. 만약에 다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미 있는 해도 해저 지형도 등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대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디귿. 주민의 입안 제한. 즉 이해 관계자 포함. 그죠? 자, 이럴 때 야, 여기다가 우리 동네가 있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는 빨리 달리지요. 도로가 좁으니까 아이들이 다치는 거야. 사고 나요.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야, 광명시장아, 도로 좀 넓히도, 도로 좀. 뭡니까? 바로 비판시대잖아요. 왜? 도로 넓혀달라. 차들도 많이 당기고, 사람 다치고, 우리 맨날 1년마다 항상, 아이고, 아이고, 한다. 넓혀달라. 조사해보니까 맞아. 이럴 때, 그 도로가 넓혀지면은 나는 관계없는데, 앞집이 돈 벌어. 그럼 안 해요. 불편한 얘기로 하게 되면, 그, 나도, 그 이해 관계인에 나도 포함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넓혀지면은 내 땅도 수용당하든지, 아니면 수용당해도 나머지는 또 도로 접혀 있으니까 땅 올라가고, 이런 게 없으면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있으니까 해, 있으니까요. 그러면 도로 넓히면은 그 사람 한 명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 넓히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릴 거 아니에요. 꼴랑 혼자 가가지고 해도 그러면 안 해줍니다.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반하는 자가, 이반 제안, 제안하는 자가 도시군 관리계 도서와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하는 자가. 그 다음에, 제안 대상은 뭐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는 내용을 다 하는 걸 해라. 그 중에서 요것만 합니다.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C. 개발지능 용도 지구 중에서도 개발지능 지구 중 산업 유통 개발지능 지구만. D.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기, 지, 산, 지. 다 같이 시작. 기, 지, 산, 지. 올해는요, 제가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요, 내가 요 D를 B로 그냥 묶을 겁니다. B로 그냥. 지구단위 들어가는 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로 대체. 아시겠죠? 아직 올해는 그냥 합시다, 그냥. 기, 지, 산, 지. 다 같이 시작. 기, 지, 산, 지. 한 번 더 시작. 기, 지, 산, 지. 요것만 제안. 요것 말고 다른 것들을 제안한 다음은 다 틀립니다. 기, 지, 산, 지. 한 번 더 시작. 기, 지, 산, 지. 한 번 더 시작. 기, 지, 산, 지. 자, 다 동의 여건. 순수한 주민이니까 당연히 국공인은 제외하죠. 기, 토지 면적 5분의 4. 나머지 지산지 3분의 2.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시작.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한 번 시작.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마지막 시작. 기 5분의 4, 지산지 3분의 2. 그 중에서라. 기, 지, 산, 지, 산, 산, 산. 산업 유통은요, 제한 시에, 이반 제한 시에 충족 요건이 있다. 첫 번째, 면적은 최소 1만 이상, 최대 3만 미만이고요. B, 그 용도 지역의 자연, 녹지,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일대만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형 아파트에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유보 용도 지역이잖아. 그쵸? 유보 용도. 유보 용도. 처음 들어봐요? 기억나죠? C. 전체 면적에서, 그 중에서 계획 관리 지역은 전체 면적에서 얼마? 무조건 50% 이상 돼야 한다. 그 말이죠. 마, 그 다음에 이반 제한 시, 네 제안한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통보 며칠 내에 40일 이내에. 하지만 1회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문 거친 자, 즉 이방권자가, 이방권자는 반드시 광명시장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통보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모르신다. 내가 모르면 자문 기간에 모르신다가 자문 거친다. 자문. 바로 누구 어디입니까? 심의 기간. 그러니까 중앙 또는 지방 도교의 뭐라고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거 임의적이에요. 저를 봐요. 자문이 뭡니까? 내가 알면 필요 없고 모를 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임의적이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리고요, 넘겨봅니다. 4. 비용 부담. 너 때문에 이반 결정해야 돼. 세금이 지금 예상치도 못한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아니면은 일부를 누구에게? 제안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협의. 협의는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죠. 그러니까 기업, 시도, 대장. 저를 봐요, 항상. 협의는요,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기본계획이든 도시군관리계획이든 항상 지자체는 협의할 때는 지방자 안 쓴다. 무조건 뭐라고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그 관계행정기관장은 3명 들어가 있다. 누구? 지방도 되고 중앙도 되고 누구까지? 국장까지. 다 똑같아요.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은 국장과 협의하라고 하는 사항 4가지를 정한 겁니다. 이것만큼은 무조건 국장과 협의해라 그 얘기죠. 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중앙이든 지방 따지지 말고 그러는데나 요 4가지는 반드시 뭐라고요? 국장과 협의해라. C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A, 국장이 입안하여 결정한 계획을 변경합니다. 명색이 아버지가 만든 거를 밑에 아래 사람이 바꾸려고 그래. 당연히 협의해야 되겠죠, 그죠? 협의도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B,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좀 큰 사업이니까 협의해라, 국장과. D,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국장과 협의해라. 특히 C, 개발제한구역, 저를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권자인데 국장이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는 그래서 아버지 국장과 뭐라고요? 최초 한 번은 혐의를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C가 잘 나와, 시험에. 니은,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수산자원은 당연히 해장이 되겠죠? 이럴 때 D급, 항상 광역도시 계획이든 도시군 기본 계획이든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든 협의자 나오면 며칠 내에? 무조건 30일입니다. 협의 30일. 협의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고요. 심의. 시도대장, 당연히 시도 대도시 있는 지방도기업이 심의 거치고요. 나,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와 지금 배우고 있는 국토법상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라. 공동심의! 한마디로 지구단위, 아시겠죠? 거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아, 옆에 하나 빠졌네요. 적으세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요것도 들어가요. 대체. 하여튼, 지구단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그죠. 공동심의라. 공동심의는 무조건 지구단위. 구역이든, 계획이든, 대체든. 니은 국장, 수산자원은 회장, 당연히 중앙도계비 심의 거쳐라. 이렇게 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게 되면 8번 그 내용을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결정하면 국장, 그 다음에 회장 어디에다가? 중앙정부는 어디에? 관보에. 시도는 어디에? 공보에. 고시하고 고시한 다음에 니은 결정권자는 바로 누구한테? 이방권자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고 이방권자가 뭐 한다고요? 열람시킨다. 이럴 때 도시군관리계획은 열람할 때 숫자 30일 이상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열람입니다. 비, 즉 구속적 계획이 아닌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만 30일 이상 열람. 그 기간 딱 끝나면 덮고 안 보여줍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열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아니 아무 때나 아닙니다. 퇴근 전에. 밤에는 안 돼요. 쌍가로 5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특례입니다.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즉 하위계획이죠.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두 번째 도시군기본계획에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다시 말하면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그죠 위반되었다 할지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면 뭐라고요? 취소 사유다. 부합되지 않으면 그 말이죠. 3번 조속히 뭐 급하게 빨리
이반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같이 동시에 입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번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떻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차등을 두어 다시 광명은 광명시 재정에 맞게 서울은 서울 재정에 맞게 알아서 차등을 두어 똑같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차등을 두어 입안을 해야 한다. 6번 공통 생략상 주협심 따라합니다. 주협심. 주협심. 자, 주협심을 생략할 수 있다. 1번 경미한 사항 땡땡 해놓고 적어야죠. 뭡니까? 이불농도 5%. 그러니까 이제 다 나왔죠, 그죠? 조금 전에 기 아까 지 나왔고 현재 주협심입니다. 그러니까 기, 주, 지, 협심 이불농도 5%는 전부 다 공통으로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다. 요건 이불농도 5%. 2번 국방상 안보상 기밀을 요구할 때 그 관련되어 있는 행정기관장 보나마나 국방부 장관이겠죠. 요청할 때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방상 아무리 안보상을 해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청해달라. 어떻게? 생략해달라고. 협의, 주협심을. 이럴 때 가능하다. 들어보세요. 이불농도 5%는 기, 주, 지, 협심이죠. 국방상, 안보상 생략은요. 주협심만. 그러니까 국방상, 안보상,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띠! 틀렸어. 국방상, 안보상, 지방의 의견을 행정기관장 요청지 생략할 수 있다. 삐! 틀렸습니다. 뭐만? 주협심만. 이불농도 5%는 다 돼. 기, 주, 지, 협심. 하지만 국방상, 안보상 요청지는 주협심만. 10만. 7번 기준. 기준. 수산자원은 해장. 재검토 몇 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항상 그거 보시, 저 끝에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뭐 한 자?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하세요. 저를 봐요, 이제. 여기다가 내가 건물 주고 싶은데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 나 내년 봄에 나 건물 지을래? 1년 있다 지을래? 왜냐면은, 몇 년 내에 원래 지어야 돼, 건축법상? 2년. 그러니까 2년 이내만 착공시험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해도 돼요. 또 한 번은 지금 바로 그냥 공사에 착수한 겁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지역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시 결정됐습니다. 그런 건물을 못 짓는 걸로 된 거야. 가령 뭐 용도 구역 지정되었던 간에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돼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건축행 할 수 없는 곳으로 결정이 돼도 허가만 받고 가만히 있는 자는 기득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착수한 자는 무슨 뭐 무슨 죄가 있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떠한 걸로 결정된 거 관계없이 계속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첫 번째 그겁니다. 보세요. 원칙이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공사 계속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외 저를 봐요. 하필이면은 착석했는데 그 지역이 시하고 수야. 용도 구역이 얼마세? 시가 화로 또는 수산자원으로 떡하니 지어낸 겁니다. 이때는요, 똑같이 기득권 인정하지만 3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3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 니은 신고한 행위가, 그러니까 시수인데, 시수인데 3월 내에 신고한 행위가 지금 토지형을 변경하고 있는데 목적이 건축물을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럴 때 공사 완료 후에 얼마 이내에 똑같이 3개월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뭐라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몇 개월? 3개월. 자, 10번. 지형 도면 고시. 저를 보세요. 자, 입안권자가 도로 설치하려고 입안했죠, 그죠? 그래, 그래요. 입안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해도 좋다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입안권자가 지형 도면 작성합니다. 그죠? 입안권자가 뭘 작성해요? 지형 도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형 도면은 작성자가 누구라고요? 입안권자. 그 기업 원칙, 그 다음에 예배잖아요. 이럴 때 2번 기업. 일반 시장과 분수는 도지사의 승인 받습니다. 저를 봐요.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일반 시장 분수는 입안하잖아요. 입안하면은 누구 승인, 누구 한 결정 받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에도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도지사의 결정을 받고, 아시겠죠? 나중에 지형 도면을 작성한 다음에도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반대, 일반 시와 군수가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결정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죠? 결정받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승인도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구 단위는 입안권자가 입안하면 결정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나오죠. 다만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승인받지 않는다. 니은,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는 경우라면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승인해 줘야 합니다.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면 뭐라고요? 그걸 고시해라. 고시하면 고시한 날부터 뭐라고요? 효력이 발생을 한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내가 여기다 판서 쫙 했는데 요약할 때는 해봐야 똑같은 거 또 써버리면은 지루해요. 그래서 기본 틀만 잡아주고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5월 6월은요 복습은 아니죠 예습은 10% 한번 그냥 읽어와주는 거 10% 하지만 복습은 90%예요. 나 예습 싫어? 좋습니다. 그냥 올 수 있어요. 복습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복습은 무조건 철저히. 예습은 대강 철저히. 그래서 하여튼 5월, 6월만 열심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좀 나아질 겁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